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 신봉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혼재되어 있는 대지 토임 전 1577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부지의 좌측으로는 이제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으로는 보시면 2차선 도로가 여기에서 끝나는 마지막 도로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뒤쪽, 그다음에 우측 임야는 전체가 다 구기름이라 가지고 주변이 모두 구기름에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가를 낼수 있는 골짜기 마지막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이제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다 흐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하얗게 연기 나오는 건물은 그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제가 경량철골로 젖어가지고 지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뭐 개보수를 하면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오래 장기간으로 가신다라면 헐고서 다시 집을 짓는 게 낫고요. 또 이런 건물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에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고 뒤쪽에 이제 공작산이라는 커다란 이제 유명한 산이 있어가지고 뭐 약초, 나물, 버섯 이런 산행하기도 좋고요. 이 임도가 지금 이제 화촌면 그 구론이라는 동네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악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뭐 집차 가지고 이제 그 사륜 잘 되는 차 가지고는 이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임도가 계속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용도로는 집한채 짓고서 나머지는 농사 지셔도 좋고, 뭐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펜션, 풀빌라, 뭐 글램핑장, 요런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골짜기 마지막이라 가지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민원 소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영업성을 띠는 장사를 해도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좀더 하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맨 끝쪽 구기림과 접한 부분에서 이제 남향으로 바라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이제 오음산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남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쪽에 이게 이제 구기림 임도가 되고요. 옆쪽에 있는 산은 전체가 다 구기림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산이 구기림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농지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밤나무, 소나무 서 있는 부분도 전체가 다 구기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변이 이제 낮은 동산처럼 된 구기림이라 가지고, 봄에는 뭐 나물이라든가 약초 이렇게 뜯기가 좋고,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을에는 뭐 송이버섯, 능이버섯 채취도 좋은 조건에 그런 이제 구기림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아래쪽으로다 이렇게 보시면 맑은 물가가 졸졸졸 흐르고 있어가지고 위쪽에 이제 구기림 쪽에서 내려온 곳에서는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호수 연결하셔가지고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맑은 물이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매매 토지 그 바로 옆 좌측에 있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도 물가가 있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오른쪽에도 물가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물가를 접하고 있습니다.